그러면 2부를 해봐야겠죠? 챕터 2로 가겠습니다. 말도 안 돼.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탈출해야 하는 건물이 네 개나 있단 말이야? 아직도 새 건물이나 남았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 계속 있어봤자 우리한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 정말로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지금은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까 저기 안에 들어가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이브는 역시 저기 안에 뭐 있겠죠? 내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쩌면 이 건물은 첫 번째 건물처럼 끔찍하진 않을지도 몰라. 그냥 내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저건 본 적 있던 거야. 첫 번째 건물에도 저것하고 비슷하게 생긴 시계가 있었어. 기억나지? 어? 들어가자마자 난리치네? 루나! 이것 좀 봐! 우리 회중시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어! 쪽지에는 규칙이 4개의 지점에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적혀있었으니까 여기서도 3시간 안에 기차를 찾아야 하는 거야. 기차를 못 찾으면 역시 여기에 갇히게 되겠지. 빨리빨리 해야 되네. 이걸 또 해야 하다니. 걱정 마. 우린 해낼 수 있을 거야. 어서 기차를 찾자. 지난번에도 해냈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어. 나가보자. 어? 안 가지. 가지. 이상한 기계. 마네킹. 지나갈 수 없고. 이물 마셔야 될까? 아, 저번에 물 먹고 난리 나가지고. 집인가? 어, 집이네. 저장. 1부터 저장하겠습니다. 딱히 쓸만한 게 없다. 가트로 만들어진 마을. 전쟁과 벽으로 막혔긴 하지. 아, 이게 스토리구나. 다이애나도 다른 건물의 존재를 알고 있진 않을 것 같아. 여기 갇혀버리면 다이애나를 구해줄 수 없어. 그러니 어떻게든 기차를 찾아내야만 해. 냄새. 그렇지만 쓰레기통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 싫다. 루나, 네가 뒤져볼 필요는 없어. 내가 할게. 좋은 탐정이 되려면 구석구석까지 다 조사해볼 줄 알아야 해. 설령 그곳이 더럽고 악취로 가득 찬 곳이라도 말이야. 쓰레기통이 어딨어? 이런데? 조사해보자고. 여기 쓸만한 게 있을까? 어? 아! 열쇠를 찾았어! 그런데 너무 더러워서 잡기가 좀... 아! 오는 길에 분수대가 있었지? 거기서 열쇠를 씻어야겠어. 손도 씻어야겠다. 냄새가 나니까. 아, 이거 약간 복불복이구나. 된 거군요? 가자.
여기서 씻자는 거죠? 여기서 열쇠를 씻으면 되겠다. 됐다! 깨끗해졌어! 깨끗한 열쇠. 그러면 여기 한번 써보죠? 되네. 여기 바닥에 있는 문 열죠? 저장. 와, 사다리? 뭐지? 마네킹이 너무 많아. 이 방 진짜 싫다. 아니지. 겁이나 먹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제부턴 두려움에 떨고만 있진 않을 거야. 기차가 바라는 대로 놀아내기 싫어. 뭐 내가 그렇게 쉽게 바뀔 순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는 최소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그러면 나중에 진짜 탐정이 되어서 수사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아... 미안. 너무 탐정이 되는 곳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이쯤 되면 듣기 지겨울 텐데. 하지만 탐정이 되는 건 내게 정말 중요한 일이야. 난 어떻게 해서든 탐정이 되어야 하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루나 네 덕분에 좀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고마워. 불쾌. 어? 뭐야? 레버 있다? 어? 어떻게 된 거지? 밖으로 나가보자. 뭔가 바뀌어 있을 것 같아. 어서 오세요. 아, 여기가 여기야? 응? 원래 마네킹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 아니죠. 뭐야, 왜 마네킹 생겼지? 어디로 가야 되지? 위쪽. 이것 봐! 역시 그 레버는 다리를 작동시키는 레버였어. 이제 갈 수 있겠다. 어? 누군가가 있나 보네, 여기에 또? 갇힌 건가? 이 사람도? 이것 좀 봐라. 여기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 어? 남키야? 뭐야, 쟤 다크서클 있는 애인가? 이거 환영 인사라도 해줘야겠는걸? 참 운도 없지. 겨우겨우 첫 번째 건물에 탈출했더니 이 짓을 또 해야 한다잖아. 빠져나가야 하는 건물이 네 개나 된다는 걸 안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 건 언제나 재미있다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데엔 자부심을 가져도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지 못하거든. 넌 누구야? 너도 우리랑 같은 상황인 거야? 내 이름은 아폴로 칼슨이야. 나도 너희가 손에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회중시계를 받았어. 아, 얜 루나 윈델이야. 내가 기차에서 만난 여행가지. 난 닐 로튼이야. 탐정 지망생이고. 표정이 왜 그렇게 심각해? 내가 수상해 보여? 넌 여기 갇힌 거야? 왜 물어보는 거지?
이전 건물에선 널 보진 못했으니까. 기차를 찾는데 주어진 시간이 3시간뿐이라면 넌 지금쯤 내게 주어진 제한 시간을 훌쩍 넘겼을 거야. 그거 참 흥미로운 가설이네. 내게도 제한 시간이 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 제한 시간이 3시간이라는 법이 어디 있지? 뭐? 사람마다 제한 시간이 다르게 주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그게 몇 시간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야? 참, 왜 네가 탐정이 아니라 그냥 지망생인 건지 알겠다. 에?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싶은 거야? 이쪽은 표정으로 사람이라도 죽일 것 같네. 그렇게 보지 마. 그냥 농담이니까. 그건 그렇고, 너희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야? 3시간밖에 없다며. 기차가 어디 있는지 알아? 알고 있지. 그뿐만 아니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비밀 통로들의 위치도 알고 있어. 정말? 그럼 우릴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왜? 이건 너희 문제잖아.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인 게 더 나아. 사람은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배신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아! 루나와 난 항상 서로 도와줬다고! 혹시 첫 번째 건물에 생존자가 있었어? 어? 뭐 사람이 있긴 했는데. 그럼 말해봐. 그 사람이 네 회중시계를 뺏으려고 하지 않았어?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 내 말이 맞나 보네. 봤지?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여기선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고. 너희도 결국에는 서로 배신하게 될걸? 따로 떨어져 다니는 편이 더 좋을 거야. 내가 해줄 말은 이것뿐이야. 나머진 너희가 다 알아서 해.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란다. 재수없어! 제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자. 우린 서로 도와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니까. 세븐? 뭐야 잘못 눌렀는데? 승객 여러분, 올바른 마네킹을 골라주십시오. 올바른 마네킹은 7개뿐입니다. 7개의 마네킹을 고르고 나면 레버를 당겨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아, 수수께끼가 갈수록 이상해지네. 올바른 마네킹이 뭐야? 넌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지? 가끔 보면 넌 공책에 글을 쓸 때마다 그 옆에 작은 낙서를 덧붙이더라고. 해답이라는 제목의 그림? 이 그림 좀 이상하지 않아? 방을 장식하기 위해 걸린 그림은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아까 봤던 마네킹들에 관한 그림일 거야. 나도 그 생각했거든! 탐정이라서 그런지 바로 그거 하네. 자, 올바른 거 하죠. 과연? 오케이. 잘 됐나? 잘 됐나 본데요? 어딘가 문이 열렸... 오케이!
뭐야? 어? 저기 뭔가 반짝이고 있어. 아무래도 열쇠 같아. 분명 쓸 데가 있을 거야. 가져가야겠어. 어? 겁도 없어. 방금 눈앞에 주마등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아. 또 너랑 떨어져 버렸네. 미안해. 여긴 이전 건물만큼이나 위험한 곳이었어. 한시라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아. 아, 이 열쇠가 저기 맞으려나? 열쇠 겁나 커. 안 맞을 것 같긴 했지만 시도는 해봐야 할 것 같았어. 이 열쇠는 다른 문을 여는 데 쓸 수 있을 거야. 또 갇혀버리더니. 루나! 열쇠 던질 테니까 받아!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오고. 예! 반짝이는 열쇠를 얻었다. 야! 여행 가? 쟤 올 때마다 저 BGM 틀어주는 거야? 귀엽다. 탐정님은 어디 계시나? 혼자 가기로 결정한 거야? 내 충고를 따르기로 했다니 다행이네. 루나! 걘 신경 쓰지 마! 어? 한심하긴. 비웃지 마! 이런 뻔한 함정에 걸리는 건 바보들이나 할 짓이지. 그런 주제에 탐정이 되고 싶다고? 미안한데 솔직히 웃음밖에 안 나온다. 도와줄 거 아니면 그대로 가던 길 가. 아깐 혼자 다니는 게 더 좋다며. 그럼 우리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필요도 없지 않아?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볼 거 없어. 네가 멍청한 게 내 탓은 아니잖아. 난 안 멍청하거든! 여행가, 이제 어쩔 거야? 제일 도와주느라 시간을 낭비할 거야? 아니면 혼자 떠날 거야? 혼자 가기로 결정한 거라면 지금쯤 여기를 떠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이봐, 사람이 질문을 하고 있잖아!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못하니까 안 하는 거야! 루나는 언어 장애인이라고! 언어 장애인? 미안, 몰랐어. 그래? 그게 네 결정이구나. 뭐, 그러는 편이 더 재미있을 것 같긴 해. 궁금하니까 널 따라다니면서 지켜봐야겠어. 우리가 너 재밌으라고 이러고 있는 줄 알아? 가! 우리도 너 필요 없어! 재밌대. 난 네 눈빛이 마음에 들어. 쟤하고는 달리 내겐 패기란 게 있는 것 같거든. 만약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더라면 서로 잘 통했을지도 모르겠다. 자, 여기 열쇠겠죠? 아니야? 여기 열쇠 아니야? 딴 데 열쇠야? 그런가 봬. 루나 윈들씨, 올바른 마네킹을 골라주십시오. 올바른 마네킹은 3개뿐입니다. 3개의 마네킹을 고르고 나면 레버를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이건 또 언제 또... 여기 건가? 세 개라고? 아름다운 노란색 드레스.
뭐야? 찍어야 되나? 나왔다. 목에 갈기네. 뭐지? 빨간 핏. 빨간색이다. 빨간색의 그 드레스 일단 세이브하죠. 빨간색 드레스가 음흠. 이거? 이거? 당겨. 거기 있구나. 이것 봐, 문이 열렸어.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제부턴 따로 가야 해. 시간이 그리 많진 않으니까 일단은 따로 가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정말 그러고 싶진 않지만 달리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루나, 또 이렇게 돼버려서 정말 미안해. 곧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부탁이니까 조심해야 해. 여긴 엄청 위험한 곳이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날 보면서 그런 말 하지 말아줄래? 루나, 너와 만나지 못하더라도 결국엔 기차에서 만나게 될 거야. 이게 작별 인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네 쪽은 이제 길이 막혔어. 저 문은 잠겼거든. 루나는 발로 차지 않을까? 그렇지만 나무로 된 문인데다 엄청 낡아서 나라면 발차기 한 번으로 열 수 있겠지. 하지만 너한테는 열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문을 열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싶지 않아? 사실 여기엔 비밀 통로가 있어. 하지만 그게 어딘지는 말해주지 않을 거야. 뭐 하는 거야? 정말 발로 차서 열려고? 야! 그러다 다친다고! 열리겠지 뭐. 너무 쿨해. 이거 엄청 재밌겠는데? 어? 루나!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어? 아폴로는 어딨어? 아, 뭐 상관없지. 그런 애 없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걔가 왜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기차를 찾기 위해선 서로 힘을 합치는 편이 더 좋을 텐데. 그에 대해선 아직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경계심을 늦춰선 안 돼. 쓰레기. 귀털이 겁나 큰데? 사람만한 귀털이야?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해골이다. 이게 뭐야? 여기에도 이상한 해골 괴물들이 있는 거야?
지금은 우릴 지킬 만한 무기도 없어. 저것들이 우릴 본다면 바로 공격해올 게 뻔한데. 어? 그거야! 저것들의 눈에만 띄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주 조심해서 지나가기만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먼저 가서 네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볼게. 고맙지만 그럴 필요 없어. 비록 이렇게 떨고 있지만 이번에는 뒤에 숨기만 하진 않을래.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랑 같이 갈 거야. 그냥 들키지 않고 지나가기만 하면 되잖아. 그 정도는 나 같은 애도 할 수 있어. 나 때문에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잠깐만요. 그냥 뭐 눈에만 안 띄면 된다는 거 아니야? 에? 뭐야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자, 옆에 안 봐? 옆에 안 봐? 웃기네. 뭐야? 이 스위치는 뭐지? 형, 쟤랑 눈을 마주치면 안 되는 건가 보네. 어? 뭐야, 저기는 어떻게 가? 정말 위험했어. 무사히 빠져나와서 다행이야. 심장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아. 그것들은 대체 뭘까?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들은 작동하는 회중시계를 가진 사람만 공격하는 것 같아. 다이애나가 그것들에게 더 이상 공격받지 않는다고 했던 것도 아마 그래서였을 거야. 혹시 그 해골 괴물들은 이곳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인 게 아닐까?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죽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회중시계를 노리고 있는 거야. 좀 무서운 소리를 했네. 그냥 그런 상상을 해봤어. 어? 어? 저 고래만? 왜 내 초상화가 여기에 걸려있는 거지? 루나, 왜 그 캔버스를 보고 있는 거야? 그건 빈 캔버스잖아. 그 캔버스에 네 초상화가 있다고? 내 눈엔 안 보이는데. 그럼 네 눈에도
내 초상화가 안 보이겠네. 아까 그 방엔 빈 그림이 많이 걸려 있었어. 그 그림들은 다른 사람들의 초상화일 거야. 아마 이곳에서 죽은 사람들의 초상화겠지. 뭐지? 내 초상화가 바뀌었어. 내 입이 꿰매져서 닫혀 있어. 너무 끔찍해. 네 초상화도 바뀌었어? 표정을 보니 네 쪽도 그리 좋게 바뀐 것 같진 않네. 어떻게 바뀌었는진 안 말해줘도 돼.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겠어. 정말이지, 여긴 뭐하는 곳이지? 세이브하자. 공기. 아무래도 탁자 위에 이 원소를 상징하는 물건을 올려놓아야 하는 것 같아. 일단 해보면 알겠지. 주변을 살펴보자. 이 주변에 쓸만한 물건이 있을 거야. 흙, 불, 물. 나머지들은 뭐 저기 안에서 들어가서 뭐 얻으라는 그런 거겠죠? 이 상자들에서 냄새가 나. 여기 흙? 흙 있지 않을까? 양동이로 물을 뜨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양초 촛대를 놓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물을 떠와야겠죠? 공기와 흙. 공기와 흙은 어떻게 했지? 정전. 이거면 될 것 같아. 이걸 가져가야겠어. 어? 너무 무거워. 못 옮기겠어. 너도 이건 못 옮긴 것 같아. 아, 뭐 나무 통 보고 옮기자고 한 거구나. 공기에다가 나무 두면 되나? 뭐지? 흑흑흑. 흑은 어디서 왔지? 공기가 그럼 깃털인가?
엄청 빠르네. 어? 여행가랑 탐정님이네? 네가 왜 여기 있어?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온 거야? 전에도 말했지만 난 문을 열고 다닐 필요가 없어. 비밀 통로들을 알고 있으니까. 몇 개는 열고 와야 해서 좀 귀찮긴 했지만 말이야. 전에는 전부 열 수 있었는데. 우릴 따라온 거야? 널 지켜보는 게 재밌는 거 사실이지만 지금은 먹을 걸 찾으러 온 거야. 먹을 거? 여기선 매일매일 다른 장소에 음식이 나타나. 보통은 상자 안에서 나타나지. 음식을 못 찾으면 굶어 죽는 수밖에 없어. 네가 그걸 안다는 건 넌 이곳에 적어도 며칠 이상 있었다는 거네. 내가 이곳에 얼마나 있었는지 알아내려는 거야? 이미 말했을 텐데 내 제한 시간은 너희들과 다를 수도 있다고. 아무튼 먹을 걸 찾으면 나한테 말 좀 해줘. 이 건물은 식욕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주고 있어. 그럼 이 건물의 목적은 사람들을 죽이는 건 아닌 거야. 영혼이 가둬놓으려는 거지. 일리는 말이야, 가끔씩 새 옷이 나오기도 하거든. 뭐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죽긴 하지만. 새 옷이라고? 지금 네 옷은 꽤 낡은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옷들은 전부 여기에 처음 왔을 때 입었던 것과 같은 옷이야. 내 옷은 기차에 타기 전부터 지저분한 상태였어. 그래서 이곳에서 받는 옷도 똑같이 지저분한 거야. 그렇구나. 이런 정보를 주는 거에 감사하라고, 탐정씨. 원래 이런 정보를 찾아내는 건 네가 해야 할 일이잖아.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무슨 소리? 아, 또 들렸어! 루나, 너도 들었지? 역시 내 착각이 아니었어. 새가 내는 소리 같았는데. 폴로! 잠깐만! 왜 저렇게 급하게 도망가지? 아쉽다. 이 건물에 관한 정보들을 조금이라도 더 얻고 싶었는데. 아폴로가 뭔가를 떨어뜨리고 갔네? 신문기사를 잘라낸 것 같아. 어디 보자. 레이븐 월 시장의 아들이 레이븐 월의 한 골목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시신은 뾰족한 철제 울타리에 관통된 상태였다. 시신 근처에는 피해자의 지갑이 떨어져 있었고 지갑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였다. 범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행위를 벌이려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다. 그들은 그 구역 부근에 거주하는 불황자들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문에서 이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나. 6달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지. 너도 레이븐 월 알지? 꽤 큰 도시잖아.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는 레이븐 월과 블루벨을 잇는 기차니까 너도 그곳을 지나왔겠네. 그런데 아폴로가 왜 이걸 갖고 있는 거지? 설마 아폴로가 죽은 애라고? 아폴로와 다시 만나야 해. 이거에 대해 아폴로와 얘기를 해봐야겠어. 어서 오세요. 세이브. 이건 뭐지? 설마 이 위로 지나가야 하는 거야? 딱 봐도 엄청 가늘어 보이는데. 아래는 온통 가시투성이야. 만약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돼. 너무 위험해.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어? 루나? 설마 저 다리를 건너겠다는 건 아니지? 절대 안 돼! 내가 용도 못해! 네 능력이 엄청나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이거 너한테도 너무 위험해. 이런 일로 목숨을 걸게 할 순 없어. 알겠지? 부탁이니까 제발 하지 마. 아폴로가 했던 말 기억나? 이곳엔 비밀 통로가 있다고 했잖아. 분명히 다리를 건너지 않고 나아갈 방법이 있을 거야. 그걸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보단 나아. 어디 보자. 네 생각엔 그게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어? 안 돼! 루나, 제발! 하지 마! 에? 아, 루나! 루나가 떨어지지 않고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이래? 루나가 다리를 건너는 도중 균형을 잃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루나가 떨어지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뭐 방향키 뭐 눌러라 뭐 이런 거겠죠. 막. 관세치우전 생각난다. 지트 말고 왼쪽 키? 이런 거면 재밌겠다. 왼쪽 오른쪽. 꽤 오래 간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알겠어? 절대 하지 말라고. 널 지켜보는 내내 너무 괴로웠어. 네가 너무 걱정돼서. 혹시라도 네가 떨어질까봐, 그래서 널 잃게 될까봐. 네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릴 때마다 내 눈앞에서 네가 죽는 걸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알겠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약속해줘. 네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난 네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루나, 넌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난 네가 그런 일 하는 거 도저히 못 보겠어. 함께 진실을 밝히고 함께 탈출하기로 약속했잖아. 기억 안 나? 너 없이 탈출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네가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이곳에 영원히 갇히는 게 나아! 질러서 미안해. 네가 지금까지 날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고맙지 않다는 건 아니야. 내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 너 지금 웃고 있잖아. 내가 한 말 때문에 기쁜 거야? 내가 소리 지른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을 줄 아는데. 확실한 건 넌 정말 대단하다는 거야. 그런 일을 하려면 엄청난 균형 감각이 필요하잖아. 나도 너처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난 너무 서툴러서. 그래, 네 말이 맞아.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야. 당연히 기차도 찾을 수 있을 거고. 저기 애가 또 엿듣고 있네. 어서 오세요. 또
눈알들이야? 첫 번째 건물에도 눈알 괴물들이 있었지. 그렇지만 눈알은 이제 안 무서워. 어쨌든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내가 전에 해골 괴물들이 여기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 같다고 했었잖아. 엄마 깜짝아. 이보키님 별풍선 한 개로 팬클럽 가입 어서 오세요. 이것들도 원래는 다른 무언가였을까? 잘 모르겠어. 이 건물은 진짜 이상한 곳이야. 아폴로는 이 건물에 관해서 잘 아는 것 같던데 그 애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게 아쉬워. 이곳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아낼 수 있다면 다이애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리고 기차를 더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말이야. 하지만 아폴로는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혼자 다니는 걸 더 좋아하고. 왜 그걸 그토록 싫어하는지가 궁금해. 그러고 보니 아폴로는 여기선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는 말도 했었어.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아폴로가 그런 말 하는 것도 이해는 돼. 다이애나도 우리 회중시계를 뺏으려고 했었잖아. 절망과 공포는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법이지. 다음에 아폴로를 다시 만나면 조심하는 게 좋겠어. 신문기사에 나온 대로라면 아폴로는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어. 이번에도 순진하게 굴다가 널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조심하자. 한 시간 정도 지났다. 루나, 그 눈알들은 그냥 무시해. 이번엔 그것들을 굳이 으스러뜨릴 필요가 없어. 어? 왜 실망한 표정을 하는 거야? 잠겼어? 자국 있는 거 보니까. 어? 안 돼. 우리를 봤어. 지금은 무기도 없고 싸울 수가 없는데. 루나, 뛰어! 도망쳐! 어? 막 다른 글이야. 해골이 루나를 공격하려 하고 있어. 이번엔 막을 수가 없을 거야. 뭐라도 하지 않으면 난 루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 같은 애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망설일 때가 아니야. 나는 루나를 지켜! 야! 이것 좀 봐라! 나한테 아주 멋진 회중시계가 있는데 갖고 싶지 않아? 그럼 나 잡아봐라! 해냈다. 루나, 지금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겠지? 걱정 마. 이제 괜찮아. 보이는 대로 이 시계는 함정이었어. 그리고 난 이 함정을 이용해서 해골을 부쉈어.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함정이라는 확신은 없었어. 그냥 추측이었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 만약 내 추측이 빗나갔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지금 이렇게 너랑 얘기하고 있지도 못했겠지. 아깐 너한테 위험한 짓 했다고 화내놓고 이번엔 내가 그 위험한 짓을 해버렸네. 미안해. 이 건물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다친 데는 없지? 어? 왜 그래? 놀란 표정을 하고 있네. 잠깐. 알겠다! 방금
내가 널 구해준 거야? 정말로? 나 같은 애도 그런 걸 할 수 있었단 말이야? 넌 언제나 날 구해줬잖아. 너한테 똑같이 해주지 못하는 게 늘 미안했거든. 그렇다고 네가 위험에 빠졌으면 좋겠단 얘긴 아니지만. 사실 난 어릴 때부터 항상 쓸모없단 소리 들었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한심한 애라고 말이야. 너무한 걸? 그런데 넌 처음으로 날 신경 써줬어. 처음으로 내 능력을 믿어주었고. 그래서 난 널 이곳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뭐든 하고 싶어. 넌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내 삶은 훨씬 나아졌을지도 몰라. 뭐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얼른 가자. 스토커야 뭐야? 진짜 자꾸 저기 있어. 내 생각이 틀렸던 것 같네. 셀레스, 저 애들이라면 널 이곳에서 내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세이브. 응? 응? 문에 뭔가 쓰여 있는데 아무래도 등식 같아. 아무래도 이 문을 열기 위해선 등식을 풀고 답을 입력해야 할 것 같아. 루나, 왜 겁먹은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너한테 수학 문제를 푸는 일이 가시밭길을 지나는 것보다도 무서운 일이구나. 걱정 마, 이건 내가 풀게.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내가 문제를 푸는 동안 넌 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유용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 나도 너랑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러는 편이 시간을 아끼기에도 좋을 거야. 아, 네 공책 좀 빌려줄래? 계산식을 적을 곳이 필요하거든. 고마워. 문이 열리면 말해줄게. 적대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여기도 침대가 있네. 여행 가방 안에는 깨끗하고 비싼 옷이 들어있다. 세모이도 있다. 작은 세장. 세장에는 새가 없나봐요. 딱히 없는데? 루나! 내 말 들려? 문이 열렸어! 이제 갈 수 있어. 여기 네 공책 빌려줘서 고마워. 내가 문제를 푸는 동안 뭔가 찾은 게 있어? 욕실과 침실이 있었다고? 기차를 찾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여기서 생활하게 되나 봐. 첫 번째 건물에서 그랬던 것처럼. 침실에는 깨끗하고 비싼 옷이 담긴 여행 가방도 있었다고? 가방이 하나밖에 없었다면 그건 분명히 아폴로의 가방일 거야.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폴로는 이곳에서 받은 옷이 전부 지저분한 옷이라고 했었잖아. 그럼 그 가방에는 왜 깨끗한 옷이 들어있는 거지? 세모이와 세장에 관한 이야기도 적었네. 그러고 보니 아까 새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 아무튼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으면 안 돼. 어서 문을 열자.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가 보군요. 어? 아폴로랑 세다. 셀레스, 이 상자에서 먹을 걸 찾았어.
어디 보자. 말린빵과 썰, 당근하고 사과. 와, 평소보다 훨씬 많이 찾았다. 사과는 네가 먹어. 나머진 내가 먹을게. 다른 게 먹고 싶다는 건 알겠지만 이런 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괜찮아. 넌 곧 여기서 나가서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게 될 테니까. 어? 뭐야? 탐정이랑 여행 가잖아? 어? 왜 그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네가 새와 친하게 지내고 있을 줄은 몰랐어. 사실 너한텐 친구 같은 거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나도 네가 벌써 죽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네. 짜증나. 이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셀레스를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야. 새나 키우고 있다고 비웃을 게 뻔하니까. 어? 아니야, 비웃은 적은 없어. 오히려 그 반대야. 너한테도 의외로 좋은 구석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칭찬이야, 욕이야? 셀레스는 네 애완동물이야? 진짜 귀엽다. 네가 뭔데 엘 셀레스라고 불러? 얘 본명은 셀레스트야. 본명으로 불러. 아, 그런 거야? 아, 귀엽다. 셀레스트. 셀레스는 애완동물 같은 게 아니야. 셀레스와 난 동료라고. 난 항상 사람보다는 동물들과 잘 맞았어. 사람들과는 다르게 동물들은 날 절대 배신하진 않거든. 아, 동물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 안 물어봤어. 셀레스, 먹을 것도 찾았으니까 이제 잃어버린 거 찾으러 가자. 그럴 필요 없어. 뭐? 이게 네가 잃어버린 물건이지? 어, 그걸 왜 네가? 진짠! 그거 읽었지? 그 기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건 레이븐 월 시장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야. 이 기사가 쓰인 건 6달 전이야. 나도 레이븐 월에 있었을 때 이 사건에 관해 들은 적이 있어. 현재까지도 수사기관은 범인을 잡지 못했어. 그 지역 부근의 불황자가 범인일 거라고 추정을 했을 뿐이지. 블랙기어가 이 사건에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블랙기어? 그 조직? 그래.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아폴로, 네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건 네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니야? 혹시 네가 범인이야? 네가 그 사람을 죽인 거야? 넌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아니요. 다행이다. 네가 새와 얘기하는 걸 보고 나선 그 사실을 믿기 힘들었거든. 아니라고는 안 했어. 네가 생각한 대로 범인은 나야. 내가 그 사람을 죽였어. 뭐라고? 내가 제대로 들었다면 넌 분명히 함께 다니는 게 더 좋을 거라고 했지? 이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난 이제 알겠어. 이래서 내가 아무도 믿지 말라고 했던 거야. 결국엔 내가 옳았어. 왜 그런 짓을 했어? 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거야? 기사를 다시 읽어봐. 기사에 나온 말은 중요하지 않아! 뭐? 난 네가 하는 말이 듣고 싶다고! 말 좀 해봐! 왜 그런 거야? 무슨 이유로 그런 건데! 셀레스, 당장 저 짜증나는 탐정놈을 공격해! 이러지 마! 난 그냥 얘기 가고 싶은 거라고! 여행가, 기차를 찾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저 탐정이 죽지 않도록 지켜줘. 너라면 믿을 수 있겠지?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겠지만. 네가 알아서 잘할 거란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죽으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럼. 셀레스! 한창 재미 보는 와중에 미안하지만 이제 가야 해. 난 셀레스가 뭔가 그 여자의 막 긴 머리 여자의 그런 애인 줄 알았네. 정말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날 공격할 것까진 없었잖아. 하지만 이대로 놓칠 순 없어. 어서 쫓아가야 해. 아직도 아폴로와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다고. 저기 있다. 금방 따라잡았어. 아폴로! 또 너야? 셀레스, 당장...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너하고 할 얘기 없어. 난 네가 진실을 말해줬으면 좋겠어. 진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넌 언제 이곳에 왔어? 네가 오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너한테 남은 시간은 얼마야? 내가 왜 그걸 말해줘야 하는데? 네 일도 아니잖아. 거기다 나 같은 살인자와 같이 있어도 괜찮은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쨌든 우린 지금 같은 상황에 있어. 여기서 나가려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내가 너에게 협력해도 그게 너희한테 내 삶에 관해 말해줘야 할 이유가 되진 않아. 아직도 모르겠어? 이 건물의 정체를 알아내고 모든 비밀을 풀기 위해선 될 수 있는 한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해. 이 건물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려면 이곳에 갇힌 사람들에 관해서도 알아야 한다고. 네가 정말로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넌 진짜 탐정도 아니잖아. 맞아. 난 탐정이 아니야. 지망생일 뿐이지. 하지만 여기 갇힌 사람들을 이대로 두고 갈 순 없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거야.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한 거라고. 여기 갇힌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거야? 그건 불가능해. 너도 이미 알잖아. 네가 그렇게 나오겠다면 어쩔 수 없지.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다른 방법? 내가 진실을 추리해낼 거야. 네가 숨기고 있는 진실 말이야. 웃기지 마. 네가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 표정. 진심이야? 그걸 알아낼 수 있을 리가. 난 이런 걸로 절대 농담 안 해. 아예 딴 사람이 된 것 같구만. 좋아. 어디 한번 해봐. 그거 참 재밌겠는데?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네가 탐정이 될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꼴밖엔 안 될 거야. 정말로 할 거야? 물론이지. 닐이 추리를 하는 동안 올바른 선택지를 고르세요. 세 번 틀릴 시 게임 오버가 됩니다. 이번 추리는 다이애나 때 했던 추리와는 분명히 느낌이 달라.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해야만 해. 아폴로, 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걸 싫어해. 그렇지? 이런 상황에선 안 되지. 그걸로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럴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순진하게 굴어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믿어선 안 되지. 네 말이 맞아. 하지만 너도 알고 있듯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급격히 올라가. 왜 너는 협력하는 걸 그토록 싫어하는 걸까? 네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종합해보면 거긴 확실한 이유가 있어. 넌 루나와 내가 떨어져야 한다는 말까지 했었지. 그건 그냥 제안이었잖아. 그리고 그 제안 덕분에 난 진짜 이유를 알아낼 수 있었어. 아폴로, 너는 배신당한 적이 있어? 배신한 적이 있어? 배신당한 적이 있겠죠 뭐. 뭐?
그걸 어떻게 한 거지? 넌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넌 우리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유독 배신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했어. 거기다 우리에게 그런 제안까지 했으니 안 봐도 뻔한 사실이지. 내가 실수를 한 것 같네. 이거 재밌는데? 그럼 말해봐. 날 배신한 사람은 누구지? 그것까지 알아낼 수 있겠어? 그래, 알아낼 수 있어. 널 배신한 사람은. 첫 번째 건물에 있던 사람, 이 건물에 있던 사람, 건물 외부의 사람. 건물 외부? 아! 이 건물? 첫 번째 건물? 안 돼! 이 건물? 이 건물에 사람 있어? 말도 안 돼. 아무렇게나 찍은 거겠지? 네가 그걸 알 수 있을 리가 없어! 아니, 이 추리엔 근거가 있어. 그럼 그 증거를 보여봐! 보여달라고? 보여줄 순 없는데. 역시 그냥 찍은 건 줄 알았어. 너희들 말고 이 건물에 있는 건 나뿐이라고. 날 배신할 사람이 있긴 하겠어? 내 말을 오해하지 말아줘. 그 증거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보여줄 수 없다는 거지 증거가 없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증거는 너도 알고 있는 물건이야. 이 건물에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증거는. 아, 여행 가방. 여행 가방? 그래, 침실에는 여행 가방이 있었어. 그렇지? 난 그 내용물을 보진 못했지만 루나가 말해줬어. 난 또 뭐라고. 그건 내 가방이야. 그건 네 가방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것이지. 이 건물에 있던 사람은 나뿐이야. 그게 내 가방이 아니었다면 누구 가방이겠어? 네 말은 사실이 아니야. 아폴로, 넌 기차에 타기 전에 길거리에서 살았다고 했지? 그래서 네 옷도 그렇게 낡고 지저분했던 거고. 난 네가 여기서 받은 모든 옷이 낡은 옷이라는 말까지 했었어. 넌 네가? 하지만 그 여행 가방에 든 옷은 깨끗하고 비싼 옷이었어. 새 모의도 마찬가지였고. 당연히 그 옷은 네 옷이 아니야. 그 가방은 네 것일 수가 없어. 계속 우기진 못하겠네. 그래도 그 가방의 주인이 날 배신한 사람이라고 단정질 순 없어. 무슨 말이야? 이 건물에 갇혔던 사람은 수없이 많아. 어쩌면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이 가방의 주인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건 맞아! 내가 그 가방의 주인과 아는 사이였다는 증거는 없어. 잠깐. 아니야. 있어. 그래. 증거가 있어! 뭐? 그딴 게 어딨다는 거야? 네가 그 사람과 아는 사이였다는 증거야! 셀레스트. 셀레스트? 그 가방이 내게 아니라는 건 이미 밝혀졌어. 그 점은 너도 동의하지? 가방에는 옷만 들어있던 게 아니었어. 다른 물건도 있었지. 세모이. 바로 그거야! 그게 셀레스트가 그 사람의 애완동물이었다는 증거야! 하지만 이젠 네가 셀레스트를 돌보고 있어. 그렇지? 셀레스는 여기서 우연히 발견한 거야. 난 그런 자식 모른다고! 그런 자식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면 네 말에 신빙성이 있었을 거야. 네가 그런 말을 쓴 이유는 그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널 배신한 것에 대한 원한 말이지. 젠장! 그래, 인정할게. 내가 이 건물에 왔을 때 날 배신한 사람이 있었어. 대체 왜 이딴 추리를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이런 정보 얻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이 건물에 대해 알아내는데 도움도 안 될 거란 말이야. 아니, 그렇지 않아. 쓸모없는 정보는 없어. 아폴로, 이제 네가
여기 얼마나 있었는지 알려줄 때 같아. 난 이미 사람마다 주어진 제한 시간이 다를 수도 있다고 너희들한테 말했어. 설령 내가 이곳에서 며칠씩이나 있었다고 해도 그게 내 제한 시간이 다 되었다는 뜻은 아니야. 그리고 내가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네가 알아서 알아낼 거잖아. 그 안 그래? 그래, 꼭 알아낼 거야. 아폴로, 네가 이곳에 있었던 시간은 뭐지? 6달? 신문 기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6달 전 넌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그 사람의 돈을 훔쳐 달아난 후에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 올랐어. 하지만 지금 우리처럼 너도 이곳으로 와버렸지. 내가 틀렸어? 어찌저찌 첫 번째 건물에선 탈출했지만 넌 이 건물에서 어느 누군가를 만나게 됐어. 그 사람은 탈출했어? 그럼 넌 왜 여기 있는 걸까? 그 이유는 이미 알아냈어. 그 사람이 널 배신한 이유를 말이야. 그 사람이 네 회중시계를 훔친 거야. 아폴로, 넌 여기에 갇혔어. 내겐 시간이 아직 남은 상태였지만 그 사람이 네 시계를 훔쳐서 기차에 탔고, 그래서 넌 6달이나 이곳에 갇혀있게 된 거야. 이제 네가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 게 이해가 돼. 넌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은 널 배신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넌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된 거야. 놀랍네. 넌 정말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상상력? 네가 한 말은 그냥 가설일 뿐이야. 그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없잖아. 증거? 아폴로. 됐어, 이제 그만하자. 무슨 말이야? 내 모든 추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 증거를 보이기만 하면 손쉽게 증명할 수 있지. 그 증거를 보여준다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게. 그럼 네가 좋은 탐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지? 왜냐면 난 진실을 밝히고 싶으니까. 좋아. 무슨 증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네가 보여줘야 할 건 네 회중시계! 내 회중시계? 난 널 배신한 사람이 네 회중시계를 훔쳐갔기 때문에 네가 여기 갇히게 된 거라고 추리했어. 내 추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면 그냥 네가 가진 회중시계를 보여주기만 하면 돼. 아폴로, 네 회중시계를 보여줄 수 있겠어? 그래, 네가 이겼어. 내겐 시계가 없어. 그 자식이 내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내 머리를 세게 쳐서 기절시켰어. 내가 일어났을 땐 회중시계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 그런 끔찍한 일에...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그 사람은 셀레스를 버리고 갔어. 어떻게 자기 반려동물을 이런 곳에 버리고 갈 수가 있는 거지?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 건데. 이곳은 사람을 가두는 곳이지 동물을 가두는 곳이 아니야. 셀레스에게는 회중시기가 주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셀레스에게는 제한 시간도 없어. 단지 자기를 소유물 취급하는 주인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셀레스는 이곳에 갇히게 된 거야. 동물을 그딴 식으로 대하는 쓰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일에 관해선 정말 유감이야. 그건 그렇고. 그래서 네 추리의 결론은 뭐야? 결론? 나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아냈잖아. 안 그래? 너한테는 회중시계가 없어. 하지만 여기서 탈출하려면 시계가 있어야 하고, 지금 네가 그걸 얻을 방법은 바로 그거야.
내가 여기서 나가려면 너희들 중 한 명의 시계를 뺏어야겠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면 넌 그렇게 해줄 거야? 아니, 그럴 순 없어. 루나를 또 위험에 빠뜨리고 싶진 않아. 그 말은 넌 내가 정말로 너희 시계를 노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네.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그것뿐이야. 모든 근거가 그 결론을 향하고 있는 걸. 하지만 말하는데 그다지 자신이 없어 보이네. 좋아. 그럼 앞으로도 같이 갈 일은 없을 거야. 네가 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지. 그래도 한 가지는 말하고 갈게. 넌 분명히 좋은 탐정이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네 추리에는 한 가지 틀린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어딘데? 말해줘. 그건 아마 네가 스스로 찾아봐야 할 것 같다. 가자, 셀레스. 추리 부분이 틀린 부분이 아마 난 네 회중 시계를 뺏지 않고 셀레스를 같이 너희랑 같이 보낼 거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루나. 닐! 닐 항상 긍정 긍정 이래놓고 부정 타임 또 시작됐어. 난 항상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추리를 하고 싶었어. 하지만 첫 번째 건물에 살던 추리도 그리고 이번 추리도 추리를 하고 나면 오히려 더 슬퍼지기만 하는 것 같아. 마치 내가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난 앞으로도 패배자의 겁쟁이 한심한 너. 어쩌면 그 사람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난 언제나 이 모양일 거야. 내 존재가 남들을 불행하게 만들 거라고. 안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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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 너는 왜 그렇게까지 날 도와주는 거야? 무슨 이유라도 있어? 너 같은 애가 나 같은 애 때문에 위험을 무릅쓴다는 게 나는 그게 너무 미안해. 나한테 주는 거야? 잠깐만. 손에 이렇게 딱 보이나? 이 글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들이 같이 있는 그림까지 그렸네. 와, 좋은 잘. 어떻게 저렇게 빠른 속도로 같이 있는 그림까지. 자신이 없어질 땐 그 쪽지를 읽어봐.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잊지 마. 루나, 정말 고마워. 이 쪽지를 보물처럼 간직할게. 다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어서 가자, 루나. 보기 같은 건 없어. 야, 졸라맨 그린 거라고? 아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뭐야? 오, 뭐야? 애는 무슨 무턱대고 그냥 점프하고 난리야. 아, 진짜 너무 웃겨. 왜 이러냐고.
네 속도에 맞추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빨라서, 늘어서 물건이 너무 많아서 빨리 가기 힘들 것 같아. 먼저 가고 있어. 도와주지 않아도 돼. 여기서 천천히 가고 있을 테니까. 이 정도는 나 혼자서도 해야지. 아주 그냥 귀신이야. 쇽쇽쇽. 어? 아 여기서 점프 점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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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루나 괜찮아? 방금 이 기둥들이 내려갔어. 거기에 다른 출구는 없어? 설마 함정인 건가? 거기서 뛰어내릴 생각은 안 하길 바랄게. 이 나무 상자들 엄청 약해 보여. 위로 뛰어내리면 상자가 부서져서 다칠지도 몰라. 걱정 마. 내가 안전하게 내려올 방법을 찾아볼게. 곧 올게. 이 수많은 물건들 사이에 뭔가 쓸만한 게 있을 수도 있어. 사다리 같은 거 있나? 아, 속도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수많은 물건들 사이에 뭐가 있지? 아, 밧줄 있다. 어, 밧줄이다. 루나가 내려오기에 충분히 긴 것 같아. 서둘러야 해.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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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줄을 찾긴 했지만 여기서 저기까지 밧줄을 던지기에 힘이 부족해. 어? 아니지! 그냥 더 높이 올라가면 돼! 어디 보자.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뭐, 해봐야 아는 거지! 어, 아까보다 낮지만 더 높이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빈 상자인데도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무거워. 아니지, 그냥 내가 약골이라 그런 거야. 그 편이 훨씬 설득력 있네. 상자 탓할 게 아니야. 아무튼 루나, 이 밧줄 던질게. 아니, 그럼 내려가나? 무사해서 다행이야. 모든 함정과 퍼즐들은 순전히 시간을 뺏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건 없어. 우린 모든 수수께끼를 풀고 탈출할 수 있을 거야. 루나 윈델과 닐 루트니,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말 테니까! 겁나 이제 긍정적인 친구가 돼버렸어. 아니야, 분명 닐 로튼이라고? 분명히 조만간 하면서 슬퍼할 게 뻔해. 오케이. 내가 미술에 관해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그림들이 엄청 기분 나쁘단 건 알겠어. 마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아. 쫓아오는 거 아니지? 어? 굉장히 수상해. 아, 안 눌러. 안 눌러도 되나 봐. 누를까? 궁금한데? 눌러보자. 와우! 깜짝아! 아니, 약간 예상하고 했는데. 예상해도 무섭네요.
있나? 일단 눌러보고. 아, 밀어야겠다. 아, 상자 때문에 길이 막혔어. 밀어봐야겠다. 꿈쩍도 안 해. 그 네가 한번 해볼래? 난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밀면 안 되지. 응? 너도 밀 수 없단 말이야? 이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죠? 그렇게 쉽게 부서질 것 같진 않아. 어, 그럼 같이 밀어보자. 팀워크야. 어, 돼. 어? 왜 그래? 저게 뭐야? 잠깐만, 저거 아까 본 그림에 있던 괴물들이잖아. 날개 달린 눈알? 친구하자고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다쳐? 루나 다쳤어? 공격할 수도 없다는 거야? 우리한테 무기만 있었어도. 꼼짝없이 갇혔어. 상자를 옮기는 것만 생각하느라 괴물들이 다가오는 것도 눈치를 못 챘다니.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이. 어, 진짜로? 아니, 셀레스 그리고 아폴로. 셀레스, 우리가 제때 온 것 같다. 이 날이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드디어 복수를 할 시간이야! 가자, 셀레스! 망설이지 마! 저 징그러운 것들 전부 쪼아버려! 아폴로, 우리 구하러 온 거야? 왜? 난 네가... 이미 말했잖아. 네 추리엔 한 가지 틀린 부분이 있다고. 내가 여기 갇힌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난 너희 회중식엔 관심이 없어! 뭐?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오히려 그 반대야. 내 목표는 너희를 그 빌어먹을 기차에 태우는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 난 뭐든 할 거야. 내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이해가 안 돼... 왜? 일단 이거부터 끝내고 얘기하면 안 될까? 지금 네 목숨 구해주기도 바쁘거든. 이제부턴 이 망할 눈알들을 손봐줄 시간이라고. 어? 너도 이 복수극에 가담하고 싶은 거야? 정말이지. 날 실망시키는 법이 없구만. 안 그래? 이건 내가 쓰려고 했는데 너한테 빌려줄게. 잘 써봐. 방금? 난 셀레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을게. 여행가 셀레스, 이것들을 해치우는 동안 우리 탐정님을 엄호해 주자고! 저 벌벌 떠는 꼴을 보라지. 이제 도망치고 싶어지는 건 저쪽이 될걸? 어차피 도망가지도 못하게 할 거지만 저것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이곳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의 복수를 하겠어! 빌어먹을 기차야! 듣고 있냐? 우리한테 한 짓을 후회하게 해줄 거야! 싸워보지도 않고 쓰러지진 않을 거니까! 여행가!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느 정도인지 저 누나들에게 보여주자고! 가자! 복수의 시간! 루나가 모든 괴물들을 쓰러뜨릴 수 있게, 아니 무찌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당신이 괴물들 쫓는 쪽이 된다. 도망간다고 그러면? 쟤네 도망가? 아, 그렇구만. 그래서 이렇게 넓은 거였어. 셀레스 뭐해? 셀레스 뭐하는 거야? 나 너무 많은 애들 상대하는 거 아니야? 아, 무기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많다니. 뭐야, 뭐 이렇게 많아? 자, 마지막 일격. 정말 더럽게도 안 잡히네. 이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건 아니었으면 좋겠네.
뭐 어쨌든 잘했어. 단검 돌려줘서 고마워. 내 생각보다 훨씬 잘 쓰더라. 왜 그래? 괴물한테 혀를 먹히기라도 한 거야? 내 추리가 틀렸어. 미안해. 그동안 너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널 의심해서 미안해. 미안해할 필요 없어. 뭐? 네 추린 완벽했어. 그거에 대해선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좀 더 자신감을 가져! 하지만 난 널... 충분히 그럴만했어.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날 의심했을 거라고. 논리적으로는 날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날 믿고 있었잖아. 안 그래? 그게 바로 직감이라는 거야. 좋은 탐정이 되기 위해선 꼭 갖춰야 하는 능력이지. 물론 추리를 할 땐 가장 필요한 건 논리와 이성이지만 그게 항상 모든 진실을 알려주는 건 아니야. 아플로. 하지만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넌 왜 루나와 내가 기차에 타길 바라는 거야?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어. 너희가 서로를 위험에 빠... 너... 야, 아주 미쳤네. 잘못 읽었죠? 너희가 서로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모습을 빠짐없이 지켜봤지. 그래서 너희라면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네 탈출을 도와줄 사람? 내가 계획이 있어. 하지만 그 계획엔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 정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기차 앞에 도착하면 그때 말해줄게. 그때까지 너희와 같이 갈 거야. 아폴로, 정말 고마워. 야, 울지 마. 잠깐만. 어? 그 신문 기사, 그 기사에 나온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나도 내가 사람을 죽인 게 사실이 아니라면 좋겠지만 그 기사는 사실이야. 그 사람은 내가 죽였어. 내 손으로. 하지만 네 말도 맞아. 기사에는 사건의 모든 전말이 나와 있지 않거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 청승맞은 과거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부탁이야. 말해줘. 정말 듣고 싶어? 여기서 탈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만 너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거잖아. 그래, 좋아. 될 수 있는 한 간결하게 얘기할게. 그 일이 일어난 건 6달 전이었어. BGM 나오겠죠? 겨우 먹을 걸 찾아냈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그의 행방에 관해서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 셀레나, 어디 있는 거야? 나 보고 싶었어? 거짓말, 그냥 먹을 걸 기다렸던 거잖아. 오늘 찾아온 건 이게 다야. 미안, 이것밖에 못 찾았다. 불평하지 마. 나도 먹긴 해야 한다고, 알잖아? 내가 굶어 죽으면 너희한테 먹을 걸 갖다 줄 수도 없어.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더 맛있는 걸 찾을 수도 있을 거고.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지금쯤 내 부모라는 인간들은 집안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편하게 살고 있겠지. 뭐 새아버지 같은 인간과 같이 사느니 차라리 여기가 나아. 그 개자식,
아들이라는 놈이 말이야. 허구한 날 의붓 아들을 폐기나고 말이야. 같은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야. 엄만, 왜 그런 인간하고 같이 사는 거지? 왜 그놈한테서 날 지켜주지 않은 거야? 우리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지금도 이런 곳에서 쓰레기나 먹으며 살고 있진 않았을 텐데. 집을 나온 지도 벌써 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런 생활에 적응이 안 돼. 너희도 적응을 못하는 것 같네. 배고픈데다 힘도 없어. 너희도 그렇니? 너희처럼 귀여운 애들이 이런 데서 살면 안 되는데.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널 데려가 줄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겠어. 근데 그 전에 너희한테서 나는 냄새를 없애려면 좀 씻어야겠다. 뭐지? 고양이들이 겁을 먹고 도망갔어? 뭐지? 누구죠? 아, 이것 좀 봐라. 어린 나이에 벌써 노숙자 신세라니 한심하긴. 그러는 넌 뭐하는 놈인데? 에? 이 자식이 말하는 본세하고는? 버르장머리 없는 놈! 술 냄새가 나. 술에 취한 건가? 얼른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싫어. 꺼져. 이 새끼가 이거나 먹어! 이제 와서 용서를 빌려고 해도 이미 늦었어. 너보다 높은 사람에게 어떻게 굴어야 하는지 똑똑히 알려주지. 내가 누군 줄 알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역겨운 벌레 같은 새끼가.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레이븐원의 평판이 나빠지는 거야. 불황자들은 전부 없어져야 돼. 사회 하등에 도움도 안 된 놈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그만.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 제대로 막을 수가 없어. 이대로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 우리 아버지가 이걸 보시면 무척 사랑스러워하실걸. 힘을, 남은 힘을 그럼 모아야 해. 세게 밀쳐버리고 도망가자. 난 지금 레이븐 워를 돕고 있는 거야. 너 같은 쓰레기들을 전부 치워버리면 레이븐 워는 전처럼 아름다운 도시가 될 거라고. 닥쳐. 뭐라고 했냐? 닥치라고 했다! 아, 이렇게 해서 사람 죽인 거야? 어머, 저 철창에 그 찔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아니야, 말도 안 돼. 뒤에 철창 울타리가 있었어. 죽었어. 내가 죽인 거야? 아니야, 제발 안 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 그냥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이 사람 딱 봐도 부자 같은데. 그리고 난 새아버지. 새아버지는 경찰이니까 여기서 잡히면 새아버지는 날 어떻게든 감옥에 넣으려고 할 거야.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을 거고 도망쳐야 해. 최대한 멀리. 하지만 난 돈이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지갑에 있던 돈을 훔친 거였구나. 어쩔 수 없었어. 다음날 난 신문을 훔쳐서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올라왔는지 확인했어. 그 기사를 읽자마자
내가 그곳에서 최대한 빨리 도망쳐야 한다는 걸 직감했지. 그 사람이 시장의 아들이었을 줄은 몰랐어. 그래서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 타기로 한 거고, 그렇지? 그 기차에는 내게 먹을 것을 주고 상처를 치료해준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 하지만 곧 그 사람들은 사라졌고 난 이곳으로 오게 되었지. 첫 번째 건물에 도착했을 때 내 몸 상태는 말이 아니었어. 거기서 살아나온 게 행운일 정도로. 하지만 네가 추리한 대로 날 배신한 사람 때문에 이곳에 갇히게 됐어. 이제 내겐 회중시계가 없어. 나도 참 운도 없지. 아폴로, 그런 일을 겪다니. 동정 같은 건 필요 없어.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다간 너희들도 나 같은 꼴이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너희를 기차에 태워야 해. 아까 분명히 계획이 있다고 했었지. 그래, 계획이 있어. 나중에 말해줄게. 일단 지금은 저 성가신 상자부터 치우자. 아, 그게 루나랑 내가 밀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안 밀렸어. 내게 맡겨. 응? 어? 어떻게 움직인 거야? 진짜 대단하다. 내 힘은 내가 가진 몇 안 되는 장점 중에 하나야. 여행가만큼 민첩하진 못하지만 무식하게 힘쓰는 일이라면 내 전문이지. 와, 그럼 우리 이제 한 팀이 돼. 이제부터 이름으로 부르는 거다. 어? 너희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뭐?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가 있어? 우리 이름은 루나 윈데라고 닐 로튼이야. 그래, 기억해둘게, 탐정아.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의외로 빨리 끝나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저런 거가 많이 있네요. 뭐야, 이 피자고 뭐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가는 곳마다 피투성이야. 아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 같아. 이 악기들은 손대지 않는 게 좋겠어. 루나, 조심해.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그건 우리가 너한테 할 말이지. 우리 중에서 제일 덜렁대는 건 너잖아. 조용히 해! 네, 챕터 2예요. 이 피아노 쳐보지 않을래? 미쳤어! 온통 피투성이잖아! 이런 거에 손을 댔다간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어? 이건 뭐지? 별거 아니야. 난 내가 이곳에 얼마나 있었는지 계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 시계를 확인해. 이 종이에다 날짜를 적어놨지. 정확히 얼마나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내 계산에 따르면 난 여기 6달 정도 있었어. 네 계산이 맞아. 그 신문은 네가 도망쳐서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 올랐던 6달 전에 나온 거니까. 이거 신기한데? 아마 다이애나도 자기가 갇혀있던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기 위해 비슷한 일을 했을 거야. 다이애나는 누구야? 첫 번째 건물에 갇혀있던 사람인가? 맞아. 넌 다이애나가 오기 한참 전에 왔으니까 그 애 본 적이 없겠지. 걔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만나지 않아서 다행이야. 전에 네가 첫 번째 건물의 사람이 너희 시계를 뺏으려고 했다고 했잖아? 그런 것까지 기억하면서 우리 이름은 까먹은 거야? 난 쓸만한 정보만 기억해두거든. 야! 우리 이름도 중요하거든! 아이, 또 잠긴 문이야? 이쯤 되면 놀랄 일도 아니지. 어떻게 알아야지? 내가 보기엔 아까 그 악기들이 이 문과 관련 있는 것 같았어. 너무 복잡한 퍼즐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퍼즐 같은 건 안 풀어도 돼. 이건 내가 맡을게. 설마 문을 부수려는 건 아니지? 이런 문은 나도 못 부숴. 그럼 어떻게 알아오는 건데? 내가 비밀 통로를 알고 있다는 거 기억나? 이 방에 비밀 통로가 있어? 책장 뒤에 있어.
비밀 통로는 지름길이기도 하니까 거기로 가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거야. 와, 정말 잘 됐다. 책장 뒤라고? 물러서 있어. 내가 책장을 밀 테니까. 우와, 여기에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난 여기 6달이나 갇혀 있었으니까 나가는 길을 찾기 위해 온 건물을 뒤져봤지. 하지만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차를 타는 것뿐이야. 그리고 한 가지 말해두자면 이제부터 가는 길에서는 무슨 함정이 나올지 나도 몰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생각에 이곳의 함정들은 작동하는 회중시계를 가진 사람이 건물에 들어와야만 활성화되는 것 같아. 그 사람의 시간이 다 되면 모든 함정이 작동을 멈추고 모든 문의 잠금이 해제되지. 만약 어떤 함정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제한시간이 다 되고 나면 함정이 사라져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될 거야. 그렇지만 이 건물에서는 영원히 나갈 수 없게 되겠지. 기차는 이미 떠났을 테니까. 맞는 말이야. 아마 기차도 건물에 작동하는 회중시계를 가진 사람이 들어왔을 때만 나타날 거야. 맞아. 기차는 3시간이 지나면 떠나. 그리고 건물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다시 나타나지. 그래서 이미 이곳에 갇힌 사람도 다른 사람의 회중시계를 뺏으면 탈출할 수 있게 되는구나. 날 배신한 놈이 내 머리를 쳐서 기절시켰다는 얘기는 이미 했었지. 내가 깨어났을 땐 내 회중시계는 사라져 있었고 모든 함정이 비활성화된 상태였어. 내가 공격을 받았던 곳은 침실과 욕실 옆에 있던 방이었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함정이 나올지 나도 모른다는 거야. 넌 온 건물을 전부 돌아다녀 본 거지? 그래. 난 모든 방을 돌아다녀 봤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알아. 어떤 함정이 나올지를 모르는 것뿐이야.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난 어떻게든 널 기차까지 데려갈 거야. 모든 걸 걸고서라도. 다른 사람의 시계를 뺏어볼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놈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긴 싫었어. 아폴로, 네 생각엔 이게 유용한 정보 같아? 내가 이곳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이게 다야. 응, 이제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 아직 이곳의 정체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시련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건 알겠어. 마치 우리를 시험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돕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계도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야. 그렇게 하면 서로 배신하도록 부추길 수도 있을 테니까. 이곳에 갇힌 사람들을 이용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기차를 찾는 걸 더 힘들게 만들려는 거지. 결국 여기 갇힌 사람들도 우리가 넘어서야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야. 시간이 다 된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살 수 있게 의식주를 공급하는 것도 그것 때문일 거고. 그럼 난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네? 아주 잘된 일이야. 이 통로는 좀 어둡긴 하지만 위험하진 않아.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곳까지 함정을 설치해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도 경계심을 늦춰선 안 돼. 이 건물은 믿을 곳이 못 되니까. 그러게요. 어? 연기 나네? 어? 여기 뭔가 있어. 검은 톱니바퀴? 그냥 장식이잖아. 얼른 가자. 무슨 생각을 하는 건데? 말을 해!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하라고! 어? 아? 무슨 생각하는 건지 알겠다. 블랙기어. 맞지? 어? 어떻게 알았어? 네가 전에 그 조직의 이름을 말한 적이 있었잖아. 너도 그 조직을 아는구나. 레이븐월에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조직을 알고 있지. 경찰이었던 내 새아버지도 가끔씩 그 조직에 관해 얘기하곤 했어.
블랙기어에 관해 알려진 건 별로 없지만 그 조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은 제각기 달라. 확실한 건 경찰들은 그 조직을 싫어해. 넌 이곳이 블랙기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 관련성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아. 그냥 이 톱니바퀴들을 보니까 그 조직이 떠올랐을 뿐이야. 하지만 네 말대로 이건 그냥 장식일 뿐이야. 다른 방에서도 톱니바퀴는 많이 봤어. 여행가,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겠어? 이상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설명해 줄게. 그 블랙기어는 말이야. 아니 됐어. 말하지 마. 왜? 애한테도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권리가 있다고. 루나가 블랙기어에 대해 모른다면 굳이 알 필요 없어. 애도 이런 건 충분히 알아들을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세상엔 모르는 편이 더 나은 것도 있어. 그거 알아? 난 블랙기어의 조직원을 만난 적이 있어. 뭐라고? 그게 누구였는데? 어디서 만났어? 궁금한 게 엄청 많아 보인다. 그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안경을 쓴 여자였어. 그 사람은 자신을 퓨리티라고 했지. 내 생각에 그건 암호명이었던 것 같아. 내가 레이브월의 골목에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접근했어. 정말? 왜? 그 사람은 내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했지. 친구? 예전에 어딘가로 사라진 친구야. 하지만 그 애가 어디 있는지 알았더라도 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을 거야. 그 사람은 왜 그걸 알고 싶어 했던 걸까? 모르겠어. 하지만 너라면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사람은 내게 다른 질문도 했었어. 조직에 가입하지 않겠냐고 말이지. 뭐? 왜? 몰라. 가입 요건이 뭔진 나도 몰라. 하지만 난 그 제안을 거절했고 그 사람은 떠났어. 왜 거절한 거야? 너무 좋은 제안이었으니까. 그 사람은 내게 무료로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주겠다고 했어. 나 같은 불황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런 걸 주겠다고 할 리가 없지.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잖아. 그리고 난 그 조직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 그들이 내게서 원하는 게 뭐였을지 너도 상상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뭔지 알 것 같아. 너도 블랙기어와 뭔가 관련된 게 있는 거야? 그 조직에 유독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모순적이구만. 우리 탐정님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탐정이라면 진실을 밝혀야지. 숨길 게 아니라. 난 상관없지만 적어도 여행가한테는 솔직해지는 게 좋을 거야. 너희 파트너잖아. 나도 숨기고 싶진 않아.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는 게 있어. 루나, 말할 준비가 되면 그때 말해줄게. 뭐 누구한테나 비밀은 있는 법이지. 그렇지만 어떨 땐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 그런 걸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것도 힘들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한테 많은 걸 숨겼던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대로 털어놓고 나니까 훨씬 홀가분해. 그래서 너한테 이 말을 해주는 거야. 네 말이 맞아. 루나,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나중에 꼭 말해주겠다고 약속할게. 좀 답답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아, 걱정 마. 지금 이 상황하고 관련이 있거나 한 건 아니니까. 야, 이제부턴 진짜로 나가는데 집중해야 해. 얘기는 그만하고 얼른 가자. 그러니까 뭐 퍼즐 푸는 데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써 풀탐을 늘린 것 같은 느낌이야. 또 책장이 길을 막고 있네. 이런 건 문제도 아니지.
이 비밀 통로로 오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는데 30분은 더 걸렸을 거야. 정말? 그럼 시간이 부족했겠네. 따라와. 이제부터 저 방향으로 가야 해.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 기차가 있는 곳이 멀지 않아. 아폴로 왜 그래? 셀레스 어딨어? 탐정님, 이 벽에 수상한 구멍이 있는데요. 한번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봐볼게. 어디 보자. 엄청 큰 거미다! 셀레스, 방금 제 표정 봤어? 저렇게 웃긴 표정은 처음 본다. 뭐가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 야, 장난이야, 장난. 무슨 그런 장난을 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잖아. 너무 그러지 마. 그냥 셀레스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다른 방법도 많잖아. 방금 뭐였지? 루나, 설마 방금 웃은 거야? 루나, 왜 그래? 목소리가 나왔어? 네 웃음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구나. 흔치 않은 웃음인 거 사실이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네가 기쁘다는 뜻이잖아. 오히려 더 듣고 싶은걸. 소리 없는 웃음도 아름다워. 그런 걸로 부끄러워하지 마. 맞는 말이지만 난 걔가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아.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너 같은 건 아니야. 세상에는 생각보다 멍청한 사람들이 많다고. 분명 과거에 안 좋은 일을 겪은 경험이 있었던 걸 거야. 얘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놀랍진 않다. 하지만 너한테 헛소리라는 놈이 있으면 내가 단단히 손봐줄 거야. 뭐, 네가 알아서 다 처리할 것 같긴 하지만. 루나, 우린 모두 달라. 누구나 특별한 점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야. 만약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면 아폴로를 봐. 젠, 웃을 때도 화난 것처럼 보이잖아. 진짜 이상하지. 방금 뭐라고 했냐? 다시 한번 말해봐. 루나. 뭐, 이번 한 번만 봐주지. 예? 귀여운 거미라니, 엄청 크다며. 어? 이 추궁기는 부서져 있네. 내가 그랬어. 어? 왜 그런 거야? 셀레스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음악을 틀려고 했는데 실수로 부숴버렸어. 그쯤 되면 좀 무서워지려고 하는데. 진짜 힘 조절이 안 돼서 죽였나 보네, 사람을. 아이고, 힘이 진짜 센가 보다. 저장하려니까. 이제 길을 고를 차례야. 기차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 한쪽 길은 짧은 길이고 한쪽 길은 긴 길이야. 여기선 당연히 짧은 길을 고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겠지? 잠깐만, 짧은 길은 분명히 더 위험할 거야. 하지만 긴 길을 고른다면 기차를 놓칠 수도 있어. 그건 사실이야. 여행가하고 내가 어떤 길을 고를지는 이미 확실한 것 같네. 그럼 넌 어느 쪽을 고를 거야? 평소에 나라면 긴 길을 골랐을 거야. 하지만 이번엔 짧은 길을 고르겠어. 뭐? 그럴 줄은 몰랐는데. 우리 목표는 기차에 타는 거잖아. 긴 길을 고른다면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짧은 길을 고른다면 가는 도중에 죽을 수도 있어. 죽는 한이 있다고 해도 난 가능한 한 끝까지 싸워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는 법이 어딨어. 어떤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우린 얼마든지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우리 셋이서 함께. 우리 셋? 왜 셀레스는 빼놓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넷이서 함께 말이야.
그럼 짧은 길로 가기로 결정한 거다. 오른쪽 문을 열면 돼. 왼쪽 길 가버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문이 저 위에 있어? 아, 문이! 아폴로, 설마 기차로 가려면 저 문을 지나가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 맞아.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 몰라. 모른다고? 전에는 여기에 계단이 있었어.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부터 나오는 장애물들은 나도 모르는 것들이야. 그렇구나. 그럼 계단이 다시 나타나게 할 방법을 찾아봐야겠네. 합쳐 얘들아. 이 길이 더 어려운 길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저 문 따위는 문제도 아니야. 우리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 우리에겐 지성이 있고 민첩함이 있고 힘이 있어.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게 없지. 기차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난 이 도전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어. 우린 이 비극의 종지부를 찍을 사람들이 될 거야.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상관없어. 우리가 전부 접어서 버릴 테니까. 우리가 서로 배신하게 만드시겠다. 그럼 그 반대로 해주지. 우린 끝까지 우리의 의지로 나아갈 거야. 그러니까 좋은 생각 있어? 어디 보자. 일단 이곳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 네가 말한 계단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네가 말한 대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 가자! 더 긍정적인... 되네? 아, 또야? 이 건물은 왜 매번 이렇게 너저분한 거야? 여길 뚫고 지나가긴 더 힘들 것 같아. 지난번처럼 뛰어넘을 수도 없어. 내가 길을 낼게. 응? 할 수 있겠어? 그냥 물건들을 밀기만 하면 되잖아? 문제도 아니지. 그리고 그 편이 오히려 뛰어넘는 것보다 빠를걸? 저기 바닥에 스위치들이 있어. 저 스위치가 계단을 나오게 하는 장치일지도 몰라. 나한테 맡겨! 된 건가? 와, 진짜 대단해! 어? 대단하다고? 그냥 가고 몇 개 밀었을 뿐인데. 계단 나타났어? 아니, 아까랑 똑같아.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쉬울 리가 없지. 이 스위치들은 저 문을 여는 스위치였던 것 같아. 어쨌든 이제 앞으로 갈 수 있겠어. 잠겼어? 오 쉣. 와,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 어? 저쪽에 뭐가 있어. 레버? 같아. 셀레스가 저기로 날아갈 수 있을 거야. 그냥 스위치였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새 한 마리의 힘으로 레버를 당기긴 힘들어. 그렇네. 그럼 어떡하지? 루나,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렇지? 전에는 네가 그런 일을 했다고 화를 냈었지만 이젠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사실 지금도 그다지 내키진 않지만 그렇지만 난 네 능력을 믿어.
넌 틀림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정말이야? 저 틈새는 너무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도 않아. 만약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루나는 안 떨어져! 루난 할 수 있어! 내가 알아! 누구보다도 벌벌 떨고 있으면서 그런 말 하는 거 하나도 설득력 없거든?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단 말이야. 나도 내키진 않지만 지금은 딱히 다를 수가 없는 것 같아. 여행가! 여기서 죽으면 용서 안 한다. 기다리고 있을게. 지금 이거 길다고 한 거예요? 이거 지금 2시간 했어요. 5시간 한 것도 아니고. 어? 어떻게 가? 어떻게 가? 루나, 무사해서 다행이야.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잘했어.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멀리 뛰는 건 쉽지 않을 텐데.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그 레버가 계단을 나오게 했을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쪽 문은 잠겼어. 이 문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어. 그럼 다른 문으로 가야겠네. 또 잠겼어? 뭐야? 문을 열려면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할 것 같아. 아, 귀찮게 정말. 비밀번호 맞추는 건 딱 질색이라고. 어? 올일 맞이하러 나온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많아? 진작 꼼짝없이 갇혔어. 여기서 나갈 방법은 이 문을 여는 것뿐이야. 하지만 저긴 비밀번호가. 저 문을 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할 거라고. 내게 단검이 있긴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아. 그래, 오래 버티진 못할 것 같다.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아내야지? 넌 할 수 있어. 우린 널 믿어. 우리가 저것들의 주의를 끌고 있을게. 나한테 네 회중시계를 빌려줘. 그럼 문을 여는 동안 네가 공격받을 일은 없을 거야. 루나, 아폴로. 그래, 여기 내 회중시계야. 조금만 시간을 끌어줘. 반드시 이 문을 열 테니까. 생각해니 어떤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거지? 비밀번호는 숫자니까 어떤 것에 개수를 세야 하는 걸지도 몰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렸다! 문 열렸어! 빨리 와! 엄청 위험했어. 비밀번호가 뭐였어? 방에 있던 괴물들의 수. 뭐야, 허무하게. 엄청 쉬운 거였네. 전혀 예상을 못했다. 응? 와, 계단이 나타났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예상했던 것보다 쉽네. 함께였기 때문에 더 쉬웠던 거야. 혼자였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걸. 탈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다름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거였군. 내 생각이 틀렸어. 혼자인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자, 네 회중시계 돌려줄게. 기차가 멀지 않았어. 어서 가자. 딱 뭐 2시간 15분 정도의 분량 나오려나? 2시간 30. 여기 어디 가? 아, 점프해? 뭘 망설이고 있어? 얼른 뛰어!
설마 이런 걸로 겁먹은 거야? 겁먹은 거 아니야.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이야.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단 말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여기서 떨어져도 죽진 않을 테니까. 그냥 올라갈 수가 없게 될 뿐이지. 하지만 그러면 널 도와줄 방법을 찾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될 거야. 그거 참 안심되는 말이네. 못하면 내가 들어서 옮겨줄까? 좀 한심해 보이긴 하겠지만 뭐 가게 갈 수 있겠지. 아니야.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간다. 야! 봤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오버 좀 하지 마. 나도 할 수 있었어. 당연히 너도 할 수 있지.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잘했어. 머리라도 쓰다듬어 줄까? 아이, 나 걔 아니거든. 겁나 빨라. 와, 엄청 큰 도서관이다. 너라면 이 방을 좋아할 줄 알았어. 책이 정말 많아.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혹시 이 책들 다 읽어봤어? 내가 이걸 다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너무 많잖아. 몇몇 책의 제목을 훑어보긴 했지만 그냥 평범한 책들 같아. 특별한 점은 없어. 그리고 정말로 이 책들 안에 단서가 있다고 해도 나 같은 애들은 그런 거 못 찾는다고. 야, 조금만 더 가면 기차가 있어. 어서 가자. 잠깐만! 왜? 설마 이 도서관을 둘러보고 싶다는 거야? 아, 그럼 그렇게 해.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하지만 딱 5분만이다. 딴짓하지 마. 겨우 5분? 아, 없는 것보다 낫지만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시간을 빨리 빨리. 넌 이런 책 좋아하지? 엄청 좋아해. 특히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이 제일 좋아. 난 셜록 홈즈를 정말 좋아하거든. 그 작가의 소설을 모두 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책을 살 돈이 없는 거야? 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난 집이 없어. 그래서 책을 많이 모아둘 공간이 없거든. 집이 없다고? 난 예전에 집을 나왔어. 지금은 여행을 하면서 여관에 머물고 있지. 여행을 하려면 짐을 줄여야 하니까 책을 많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넌 네가 전형적인 부잣집 도련님인 줄 알았는데. 진짜?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느낌이 그랬어. 오히려 그 반대야. 난 가끔씩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수가 낮은 일도 도맡아 하곤 했어. 뭐 저마다 각자의 사연이란 게 있는 거니까. 이것 좀 봐. 어? 수호에 관한 책이잖아. 나 이 책 가져갈래. 왜 그 책을 가져가려는 거야? 루나가 수호를 할 줄 알거든. 내가 수호를 배우면 루나는 나와 말할 때 공책을 쓰지 않아도 돼. 루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졌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마다 공책에 하나하나 적으려면 엄청 귀찮을 거 아니야.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수호를 배우겠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게 아니라고. 뭐 대체적으로는 루나를 위해서 배우려는 게 맞긴 해. 그렇지만 그 밖에도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래도 좀 무모한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여행가가 웃는 걸 보니 노력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다. 어? 이건 내가 여기서 유일하게 읽은 책이야. 로빈 후드의
유쾌한 모험? 왜 이 책을 읽은 거야? 내 친구가 가장 좋아했던 책이었거든. 그래서 궁금했어. 읽다가 거의 잘 뻔했지만 난 책을 좋아하는 애들이 이해가 안 돼. 친구라는 건 혹시 블랙기어 얘기를 할 때마다 말했던 그 친구? 그래, 그 앤 내 하나뿐인 친구였어. 하지만 어느 날 그 앤 레이븐월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지. 야! 우리도 네 친구거든!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이름 부르거든, 탐정아. 그럼 탐정이라고 부르지 마! 5분 지났어. 이제 가자. 아, 아쉽다. 좀 더 둘러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네 말이 맞아. 이런 것 때문에 기차를 놓칠 순 없지. 약간 그렇네요. 예, 제 느낀 점은 이번 차트는 말을 많이 함으로써 풀탑을 늘리고 있어. 왜들 이렇게 장기문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야 시간 안에 기차를 찾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을 테니까. 떠들 때가 아니었네. 이 그림은 대체 뭐야?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건 모스부호야. 그게 뭔데? 문자와 숫자를 점과 선으로 된 기호로 나타내서 소통하는 통신 방식이야. 그럼 하나의 그림이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는 건가? 그래, 모스부호로. 아마도 이 그림들에 있는 모스부호들을 합쳐서 나오는 단어를 타자기에 입력해야 하는 것 같아. 넌 모스부호를 알아? 안타깝게도 몰라. 그럼 어떡하지? 도서관으로 돌아가 보자. 거기에 모스부호에 관한 책이 있을 거야. 그거 괜찮을 생각인데? 루나의 공책이 도움이 될 거야. 거기다 그림에 있는 부호들을 적자. 아이고 마리리 마. 지금 믹서에 지금 누웠네 마. 오케이. 자, 캡처하겠습니다. 자, 같이 봐요. 이거는 점점 두 개인데? 뒤에 점점 두 개. 뒤에 점점 두 개. 이거다. L이다. 이거 L. 1번. 1. L. L, L, L? L, L? L, L? 1번하고 2? 왜 점 뭐야? 점 어딨어? 2, 3, 3번이고 B, 4번 이거 5번?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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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점 이거 7 점점점 점점점 8 입력해볼까요? 자, 단어. 일단은 뭐 단어가 그냥 순서대로를 나열을 해보자면 L, L, 그리고 E, 그리고 B, 그리고 E,
그리고 유? 그리고 L P 으쌰! 안 되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제대로 해독했는데? 아마 L L E B U L B는 단어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 어쩌면 제대로 안 읽어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렇지만 갈피는 제대로 잡은 것 같아.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야, 타자기 부수면 문 열리지 않을까? 아니야, 절대로 하지마. 단어로 만들어야 된다고?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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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영어 단어도 잘 모르는데. 뒤로 해볼까? 아, 그러네. 뒤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순서인 거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블루베리였네요. 아이. 잘못했구나. BL 유지. 뭐였어? 또 지랄한다. 또 지랄해. 어? 얘 입력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 뭐 바보? 어? 갈고리 뭐야? 어? 제대로 입력한 것 같아. 문이 열렸어. 아니, 기차 어딨어? 칠판엔 뭔가 적혀있다. 저주. 첫 번째 건물에도 이런 방이 있었지 않았어? 거기에도 단어가 적힌 칠판이 있었잖아. 그러고 보니 그랬어. 그 단어가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그게 그 기차의 이름이지? 응. 난 이미 그 기차가 저주를 받았을 거라고 추측했어.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써놓은 걸까? 나도 모르겠어. 아마 다른 건물에도 단어가 써있을 거야. 적어도 이것처럼 뜬구름 잡는 단어는 아니었으면 좋겠네. 이제 이 문만 지나면 기차야. 정말? 또 안 열려? 저기 왼쪽에 열쇠 있네. 아, 문이 또 잠겨 있어. 저기 열쇠 있어. 저걸로 열면 되겠네. 잠깐만. 응? 여행가. 이 상황 전에도 본 적 있지 않아? 엄청 낡아 보이는 나무 문이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열쇠를 써서 문을 열 수도 있겠지만 부숴서 열 수도 있지. 부순다고? 왜? 그게 더 재밌잖아. 가자, 이번엔 같이 문을 부술 차례야. 아, 잠깐만. 설마 말리려는 거야? 저 좀 치지 마라. 나 빼고 하지마. 나도 하고 싶다고. 뭐? 네가 한다고 할 줄은 몰랐는데. 좋아, 그럼 부수는 거야. 우리 셋이서. 셀레스, 불평하지 마. 넌 문을 부술 순 없다고. 준비됐어? 마지막으로 가는 거다. 마지막이라고? 3, 2, 1. 지금이야! 우와, 진짜 멋졌어. 이거 멋지군. 와, 여기서도 기차가 보인다. 어서 가자. 아, 너무 천천히 해서 긴박감이 없었어.
저건 먼지야 뭐야? 드디어 기차다. 아폴로, 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이제 네 계획이 뭔지 말해줘. 계획? 너한테 회중시계 없이 기차에 탈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아, 맞아. 그런 말을 했었지. 이게 내 계획이야. 뭐? 무슨 말이야? 셀레스를 너희와 함께 데려가줘. 셀레스는 애초에 시계를 받지 않았으니까 시계 없이도 기차에 탈 수 있어. 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 셀레스를 내보내줄 사람. 너희는 거기에 알맞은 사람이야. 너희들이라면 모든 건물을 빠져나갈 수 있을 테니까. 셀레스를 다시 자유롭게 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잠깐만, 그럼 넌 처음부터 우리랑 같이 갈 생각이 없었다는 거잖아. 정말이야? 내겐 회중시계가 없어. 그러니 기차에 탈 수도 없지. 하지만 너한테 계획이 있다고. 이게 내 계획이야. 난 못 가도 셀레스는 자유로워져야 해. 날 도와줄 수 있는 건 너희뿐이라고.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널 여기에 두고 떠나라는 거야? 그럴 순 없어. 어쩔 수 없어. 아니야, 못해. 너 없이 기차에 타고 싶진 않다고. 그래, 너의 그 어마무시한 힘, 그 힘 없이는 우리 탈출 못할 것 같아. 어? 너의 힘이 필요해. 널 이런 곳에 두고 갈 순 없어. 나도 여기에 있고 싶진 않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난 이곳에 영원히 남아있어야만 해. 아니야, 그럴 일 없을 거라고. 그거 알아? 여기 갇혀서 사는 건 기차에 타기 전에 내 삶과 크게 다르진 않아. 난 혼자 그 골목에서 살아가야 했으니까. 여기엔 적어도 먹을 것과 살 곳이 있어. 이곳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래서 난 한참 전에 이곳에서의 삶을 받아들였지. 맞서 싸울 의지조차 사라지고 나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정말 쉬워지거든. 그런데 너희를 만나고 난 뒤부터 이곳을 나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여기서 어떻게든 탈출한다면 내 삶은 더 나아질지 모른다고. 진짜 너희 때문에 포기하기가 싫어졌다고.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거야.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쪽지 안 읽어봤어? 규칙을 어기지 않고 기차에 탈 순 없어. 규칙. 규칙을 어겼을 때 처벌이 뭔지 알아? 그건 생각 안 해봤지만 아마 죽는 게 아닐까? 그렇지만 확실하진 않잖아. 그렇지? 일단 쪽지는 처벌이 뭔지 적혀있지 않았으니까. 그럼 난 기차에 타겠어. 무슨 소리야? 그럼 처벌을? 처벌 같은 건 상관없어. 아직 그 벌이 뭔지도 모르잖아. 그게 죽음이 아닐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고, 안 그래? 그건 맞지만. 그리고 그게 죽음이라고 해도 나로선 오히려 바라던 바야.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곳에 영혼이 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적어도 시도는 해보고 죽는 거잖아. 이대로 그냥 포기하기는 싫다고. 아니야, 아폴로. 난 이거 용납 못해. 네가 죽거나 다치게 할 순 없어. 그럼 내가 계속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단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직 두 개의 건물이 남아있어. 그곳에서 루나와 내가 널 구해줄 방법을 찾아낼지도 몰라. 내가 어렸을 때 내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어. 얼마 되지 않아 내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했지. 매일 의붓아들을 때리는 부패한 경찰과 말이야. 그 인간 때문에 난 아주 어린 나이에 집에서 도망쳐 나와
길거리에서 살아야만 했어. 제대로 잠을 자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도 안 나. 그러던 어느 날, 난 내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준 한 사람을 만났지. 하지만 그녀마저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만날 수 없었어. 그 다음엔 난 실수로 술에 취한 사람을 죽였고, 도망치는 길에 이 빌어먹을 기차에 올라서 이곳으로 와버렸고, 마지막으로 이 건물에서 만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회중시계를 빼앗겼지. 루나, 닐, 난 이제 기적 같은 건 안 믿어. 부탁이야, 너희와 함께 가게 해줘. 내가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그 벌을 받아들이겠어. 내가 기차에 탈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야. 그리고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싸우는 게 낫다고 네가 그랬었잖아. 난 지금 그걸 하려는 거야. 아폴로, 이런 결정 받아들이긴 힘들지만 그게 정말로 네가 원하는 거라면 받아들일게. 닐, 내가 내린 결정 때문에 네가 죄책감을 느끼진 않았으면 좋겠어. 난 너희의 능력을 믿어. 너희들이 머지않아 모든 비밀을 밝혀내리란 걸 알아. 하지만 이곳에 갇힌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이 시도를 해보고 싶은 거야. 기차 따위에게 내 자유를 내어주고 싶진 않아. 내 운명은 내가 정할 거라고. 너도 내게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구나. 걱정 마, 우린 같이 나갈 수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생기면 루나와 닐이 널 도와줄 거야. 자, 이제 기차에 탈 시간이야. 준비 됐어? 물론. 루나,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기차에 타. 아니야, 안 돼, 제발, 아폴로, 아폴로!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났어. 아폴로가 기차에 타고 나서 갑자기 엄청난 양의 피가 튀더니, 그리고 아폴로가 없어졌어. 이거 안 돼! 이거 틀림없이 아폴로의 눈이야. 안 돼! 이럴 순 없어! 안 돼! 조사하는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루나. 좋은 말은 못해줄 것 같아. 아폴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 아폴로의 몸이 어디로 간 건지도 모르겠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상황을 봐선 아마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아폴로가 눈알 한쪽을 남겼다는 것뿐이야.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 내가 눈알을 살펴보는 동안 그 눈알이 저절로 자라나면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우리가 건물 안에서 봤던 눈알 괴물들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야. 해골 괴물들은 이곳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었고, 눈알 괴물들은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이었어. 그렇다고 해도 그 아폴로의 눈이야. 차마 그걸
이걸 으스러뜨릴 순 없었어. 그러니까 저쪽으론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셀레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아폴로와 함께 사라져버렸어. 어째서 셀레스까지 처벌을 받은 거지? 아폴로가 받은 벌의 일부인 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아폴로가 정말 원하던 건 셀레스의 자유였다고. 이보다 더 잔인한 벌도 없으려. 루나, 살면서 이렇게까지 화가 났던 적이 없어. 내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져. 내 목표 중 하나는 다이애나처럼 여기 갇힌 사람들을 구하는 거였어. 하지만 내가 아폴로까지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죽은 사람을 살릴 순 없으니까.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이 빌어먹을 기차가 증오스러워. 반드시 이곳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하겠어. 반드시 여기서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말려드는 걸 막을 거야. 결국엔 내가 이기게 될 거야. 설령 그게 내 마지막이 된다고 해도. 각오해,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루나와 내가 너희들의 지독한 저주를 깨버릴 테니까! 2부 끝입니다. 이제 3부 4부 남았네요. 내일은 3부 예정이 없어요. 예정이 없습니다.